위하여 이처럼 가게 내부로 탕후루를 들고 들어올 수 없다는 이른바 노탕후루 매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로 보시면 이렇게 탕후루를 먹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직접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가 사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딸기청포도 하나하고 뭐 드신다고 했죠? 네, 두 개 주세요. 과일은 엄청 차갑고 그 바깥에 설탕이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시원해요. 딱딱하다 보니까 천장이나 뭐 돌 같은 게 긁힌 경우도 있고 여기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보통 식물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다 보니까 내 딸은 아니야. 자주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주변 아이들이 막 먹어봤다 막 얘기하니까 또 자기도 먹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네. Is it popular in Korea? Is it? Yes, it's a YouTuber. Why? Why you like Korea? It's very fresh. Yes, it's very hot. Do you know this is Chinese food, not Korean food, you know? We don't have this in our country, so we didn't know. 이곳은 사람 많을 땐 긴 줄이 늘어선다는 인기 마라탕집입니다. 그런데 최근 냉동 탕후루를 종류별로 팔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으러 간다는 마라탕후루 신조어에 더해 아예 마케팅 차원에서 둘 다 파는 가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아직은 1단계 정도가 최대. 앞으로 더 매운맛을 도전해볼 의향이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저 한 3단계? 걸어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먹고 바로 계산대 가서 아이스탕후루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도 되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매우면 그게 눌러주는 거죠, 탕후루가. 네, 이 빨간 고물 보이실까요? 이 가게에서 파는 맵기 3단계의 가장 매운 마라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것도 매운데 고춧가루 때문에 이 매운맛이 확 흘러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표정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화장실 좀 가.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맵고 짜고 또 단 음식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 미각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자극적인 맛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필수처럼 거의 마라탕 먹고 탕후루 하나 들고서 이제 노래방 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나 그 외에도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음식으로 풀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먹고 나면 속이 안 좋고 그런 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찾게 되고 또 먹고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 된 거. 요즘에 마라탕후루 코스 혹시 즐기시는지? 너무 좋아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으면 그날 좀 행복한 하루가 아닌가. 방송이나 유튜브도 그런 쪽이 되게 많아지고 맵고 땀 흘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완전 코로나 세대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 없어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에 맞춰서 먹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담으면 적어도 10,000원 이내로는 나오니까 다른 음식보다는 싸다고 생각해요. 자극적이니까 스트레스 풀려서 찾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매우니까. 엄청 달고 엄청 맵고 엄청 짜니까 중독돼가지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바삭해요. 단 걸 좋아해서 맛있었어요. 후기를 많이 해요. 만들어달라고 엄마한테 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많아요. 만들어보긴 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도전할 의향이 있으니까? 네. 사달라고 졸라댔는데 설탕 덩어리에다가 뚱아지지 뭐 조화 중에 하나도 없어서 당분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주 먹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극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달게 먹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달고 맵고가 돼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짜고 매우면 또 식욕이 돋아요. 더 많이 먹게 되고 당 섭취를 하게 되면 비만 쪽으로 가는 결국 만성질환하고 연결되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해보니까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간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딱 잠깐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화상을 일본 했어요. 만들어 먹자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곳은 하루에만 최소 3,400명이 찾는다는 한 탕후루 가게입니다. 가게 앞에는요, 탕후루 나무 꼬치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탕후루 고슴도치입니다. 가게 주인이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이곳에 버리고 가라고 만들어둔 전용 쓰레기통입니다. 가게 앞에서는 전용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발짝 떨어져서 걸어오자마자 이런 풍경을 만났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런 일회용 나무 꼬치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대 거리를 좀 둘러보다가요, 보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있었던 종량주 분수에 먹다 남은 탕후루 꼬치와 종이컵들이 마구 꽂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길거리에 내버리는 모습인 건데요. 그래서 만져보면 좀 이게 설탕 시럽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요. 상대일 때는 드시고 제일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쓰레기 수거해 놓으면 손에 찔리고만 그랬잖아요. 상인회에서도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를 좀 본인들 좀 책임지고 정리를 했다고. 저희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들고 있어도 좀 줄줄 흐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품에 묻어서 끈적거리는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뭐 안에 들어가 보면은 탕으로 떨어져 있거나 먹고 나서 밟혀 있는 거 있거나 하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길에서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어디다가 버릴까요? 이건 없는데. 이거 진짜 약간 처치곤란 느낌이에요. 버릴 데가 없어서 이게 계속 진동이 많을 거예요? 녹아가지고 굴지에 이제 바닥에 설탕 시럽이 막 흐르거든요? 탕후루 열풍이 몰고 온 안전과 쓰레기 문제, 그 이면엔 1020 젊은 세대들의 일상적 해방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기 이면에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